벌써 물러졌다. 더 익으면 아니, 못 썰어. 조금만 물러졌어. 오빠 여기다 던져. 여기 여기 망 있는 데다. 여기 폭신폭신해. 옳지. 좋겠네. 됐지? 몇 년인데 쓸까? 오빠가 생일 선물이라고 나 그 잠깐 들리려니까 생일 선물로 감 따나 그랬더니 그 과일 그 상자 거기다 컨테이너. 두 상자 생일 선물 두 상자 그래갖고 그거 다 말렸잖아 고모가. 오빠가 심은 감나무 뒤집고 해야 가자 키우면. 광양이 겨울 간식거리다. 안 뒤집으면 엄마가 이것을 감을 이렇게 따가지고 장롱 속에다가 넣어놔. 그 안에서 이렇게 시퍼런 걸 넣어놓으면 겨울 내 익어가지고 하나씩 꺼내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. 눈 오고 그럴 때. 그러니까. 나한테는 아무튼 감말랭이 많이 했어. 감말랭이가 아니고 이대로. 홍시. 감을 보면 남매는 엄마를 떠올린다. 오늘은 공연 다니느라 바빠 미뤄뒀던 올해 첫 감말랭이를 만든다. 오래전 제가 한 엄마를 따라 창평으로 온 10살의 강수. 옛날에 그 새아빠네 집 뒤에 대봉시감, 대봉감 이거였어요. 뾰족한 거. 새아빠 어디 가시면 나보고 얼른 가서 저 감 따라 그러고 엄마 밑에서 받고 그랬고 또 한 요만큼이나 해서 장에 대다 팔고 그리고 돈 생기면 또 나 주고 아무튼 그걸 꾀라고 하면 꾀라 그럴까. 그럼 새아빠가 와서 그래 어디 갔다 오셔가지고 아이 감이 솔찬히 달렸었는데 다 이렇게 쑥 줄었다냐 그러면 싹 떨어져서 저기 했다고 썰어 말렸다고 엄마 그래 그러면 난 옆에서 유구무원. 그때 엄마의 마음이 애달프고 그리워진다. 이때만 볼 수 있는 풍경. 감이 익어도 안 되고 너무 떫어도 안 되고 딱 이때. 엄마가 생각날 때마다 만들었다는 감말랭이. 팝콘 이런 거. 엄마 가시고 이제 그 다음 해 고해하고 그 다음 해 어마어마하게 말렸어요. 공연장에도 이제 소쿠리에 이렇게 쫙 펴놓고 말린 거. 강수 씨가 햇볕에 직접 말린 감말랭이 씨조심 해가지고 막 드리고 그랬어요. 노래를 시작한 후 자신의 곡을 직접 써온 싱어송라이터. 요즘 신곡을 쓰고 있다. 근데 살짝 촌스러운 블루스. 살짝 한국적이면서 가요와 어디 그 중간쯤에 있는 기다리다 이 밤이 가기 전에 내게로 와요. 전주 없이 노래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새 거, 이런 이야기 하고 싶어요. 들어주세요. 이런 거 하고 싶은데. 정작 이게 취미 생활이 아닌 이상 대중들 앞에 서야 되는데 이 설 기회가 많지 않다는 대목에서는 이런 것들을 막 신나서 만들어도 또 풀이 죽는 결과물로 이렇게 이어질 때가 많고.
이도 저도 흔들리는 나침판 앞에 이렇게 서 있는 여행자 같습니다. 노래하는 여행자.